3부 상영할 시간이고요. 3채널 영상으로 보여질 것인데 오늘 일단 어떤 작품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3분 영상으로 짧게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. 사적인 역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. 미술을 하면서 뭐 미술 자체가 이제 뭐 미술관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정말 밖에서 현장에서 또는 일상 공간에서 좀 현실에 도움이 되는 좀 미술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. 기존에 이제 어쨌든 다큐하고 이번에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또 다큐하고 약간 이제 극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어요.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뭐 느낀 거지만 이제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한데 그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취해냈을 때 만들어냈을 때 성취감이 있거든요. 좀 새로운 방식으로 또는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새로움들이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새로움들이 굉장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사건과 개인사를 같이 놓고 봤습니다. 단순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뭐 통일이 되고 하나가 돼서 된다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마주하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. 이 김동희 할머니께서 그 이번 전시를 위해서 유족들이 사천점을 기증해 주신 할머니의 옹제와 할머니한테 속해져 있었던 그런 그 일상적인 물건과 그 왼쪽은 고계현 할머니, 전정아 할머니 또 저 끝에 나가는 부분은 중동에서 이종순 할머니께서 만드신 그런 자수도 있습니다. 할머니의 옷들을 좀 보면서 기존의 어떤 설치 형태가 아닌데 할머니의 옷을 좀 뭔가 만질 수 있고 뭔가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의상식 형식을 좀 만든 것 같아요. 네 분 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어떤 그런 아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신